이번 국정감사에선 송도 6809 개발 논란과 관련해 정대유 경제청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차원에서 송도 6809 관련 사항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은 자신이 개발 사업의 문제들을 폭로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계속 차장 지위를 유지했으면 SLC로부터 10만 3천 평을 환수가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수 작업을 못하게 만들었다. 폭로가 인사 불만 때문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명확히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경제청 청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인사 불만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제가 청장은 지금 하면 3년짜리 계약직 청장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청인. 저는 6년이 남은 사람입니다. 정 전 차장은 송도 땅 헐값 매각과 개발 이익 환수 문제는 그동안 결재선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혹시나 뇌물 공여, 혹시 외압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게 있습니까? 뇌물 공여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충분히 참고인으로서 제가 진술할 각오가 되겠습니다. 또 시청 자체 조사 과정에 일부 진술했다고 언급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대유 차장님의 이런 수사당국에 고발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정 전 차장은 전임 시장 때부터 자신이 송도 개발 이익 환수 업무를 맡아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인간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시장 때는 아들이 지휘대장 타령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지휘해제당한 걸 오친이 아셨습니다. 근데 담담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국회 차원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